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100년 된 교회를 소개하는 성지순례자 전영철입니다. 오늘은 칠곡 신동교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교회의 설립자인 이재민 영수와 사형제는 아버지 이경규와 함께 1905년에 설립된 대구 지산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910년대 초에 칠곡군 지천면으로 이사를 온 그들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1917년 6월 17일에 이재민 영수가 자신의 땅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첫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1918년에 첫 한국인 담임 목사인 이문주 목사가 부임하고 여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기와지붕 예배당을 건축하였습니다. 신동교회는 1919년 3월 8일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신동교회의 남전도회 회장이던 신태근과 대구 성경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복건이 참여했습니다. 신동교회는 3.1운동 참여교회로 지정받았습니다. 1920년에는 이재민, 이재환이 영수로 임명받았고 이복건이 집사, 이재구 영수가 장로 장립을 받았습니다. 1926년에 집사로 임명되었던 김수량 영수는 당회가 구성되는 1959년까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교역자를 대신하여 교회를 돌보며 헌신했습니다. 김수량 영수는 6.25 한국전쟁 중에 교회가 큰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을 때인 1953년에 교인 30명과 함께 교회를 재건했습니다. 1940년대 초에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할 때 첫 번째 성전을 철거한 자재를 활용했습니다. 1959년에 제2대 담임으로 부임한 김세영 목사는 영덕 만세운동의 주동자였습니다. 그는 부임 이후 정규복 장로와 함께 교회 발전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신동교회는 지천면 지역의 복음 전파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신동교회는 합인면의 대평교회를 비롯하여 달서교회, 덕산교회, 덕천교회, 신동중앙교회를 분립하였습니다. 1991년 11월에 현재의 성전을 봉헌하였고 2014년 8월에는 비전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오늘은 칠곡 신동교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